우리 학회장으로부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대선을 44일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기와 모든 모든 지방교육 혁신이나 턱없이 부족한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시대가 대선하는 시대에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 교육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해 전문대학은 학령기 학생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은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전문대학이 앞으로도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제도 개혁과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여야 부대가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 국회를 보실 때 뭐 우리 김영도 총장님도 그렇고 여러 총장들과 함께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게 우리 전문대학은 조금 심각한 게 앞으로 좀더 상생하고 능력적 심사하는 전문대학 관계자 대표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학회와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금 제20대 대선이 44일 남았기 때문에 그 대선을 앞두고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각 정당별 대선 주자들에게 그 의미를 묻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각 정당에서는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책임자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현직에 계신 고등교육 그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향후 고등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대학이 위기라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차기에 정책을 펴야 하는지 많은 토론을 학생과 또 교직원과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대토론회를 갖는 의미가 있겠습니다.